가격대가 굉장히 괜찮은 거야. 안녕 언니, 오늘은 민키씨의 가을 캡슐 옷장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가을에 정말 활용도 좋게 매일매일 데일리로 입어도 질리지 않는 에센셜한 옷들 준비해봤으니까 비슷한 제품 있는 언니들은 민키씨 코디 참고해서 또 예쁘게 가을에 입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쇼핑이 필요한 언니들은 요 밑에 더보기란에 민키씨가 예쁘게 정리해놓을 테니까 쇼핑 어려운 언니들은 아래 더보기란 참고해주면 좋을 것 같아. 바로 한번 시작해볼게. 구독과 좋아요는 잊지 말고 민키씨가 잘할라니까. 첫 번째 아이템은 하프 트렌치코트야. 지금 민키씨가 입은 이 트렌치코트인데 요즘 같은 날씨에 활동성 좋게 좀 후뚜루마뚜루 입을 수 있는 아우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키씨는 여기에 세미부츠크 청바지에 청나라 사신 ST로다가 청자켓 입어주고 아우터를 입어줬는데, 이렇게 청청 패션도 촌스럽지 않게 요 트렌치코트가 딱 잡아주니까 좀 세련된 룩으로 입을 수 있고, 데님 좋아하는 언니들은 무조건 잘 어울리고 여기에 또 슬랙스를 입어도 잘 어울린다는 거. 이 트렌치코트는 이렇게 열어서 입으면 그냥 좀 약간 박시한 느낌으로도 입을 수 있고, 목을 이렇게 딱 닫아가지고 입어도 되게 멋스럽게 입을 수 있거든. 그래서 이렇게 닫았을 때도 웬만한 이런 바람 같은 거 좀 막아주니까 이런 아우터 하나 사두면 사실 11월 초까지는 또 충분히 입을 수 있는 그런 간절기 아우터고, 또 지금 사놓으면 봄에도 꺼내 입을 수 있는 아이템이라서 이것도 이제 간절기 캡슐 옷장에 하나 있으면 활용도가 너무너무 좋다. 사실 이거는 이제 민키씨가 디자인한 조이W 제품 제품인데 만듦새 언니들 알지? 조이W 대충 안 만듭니다. 전부 이렇게 밑버튼 작업도 다 해서 버튼이 잘 안 떨어지는 장점도 있지만, 어쨌든 이 원단에 상처가 안 나기 때문에 이런 또 퀄리티 포인트. 이번에는 소재가 살짝 톡톡한 소재로 바뀌었어. 지금도 그렇게 막 두꺼운 느낌은 아니지만 이전에 나왔던 거는 좀 부드러운 워싱 가공되고 조금 더 얇은 코튼이었다면, 이번에는 정말 약간 트렌치 코트의 정석이라고 할 만큼 원단도 되게 톡톡하고 11월 초까지 입어도 적당히 좀 보온성이 유지될 수 있는 그런 느낌으로 원단을 한번 바꿔봤습니다. 소매 부분도 살짝 이렇게 폭 넓게 디자인 됐으면서도 약간 풀려지면서 여기를 살짝 잡아주는, 그리고 이게 또 포인트가 뒷모습. 트렌치코트에 셔링 있는 디자인은 사실 아무데서나 볼 수 없는 디자인일 거야. 그래서 이거는 정말 풀어서 입어도 이쁘고, 그리고 묶어서 입어도 이쁘고, 컬러도 살짝 그 예전 나온 것보다는 살짝 톤 다운된 느낌이 있어서 이번에 아마 이 새로 구매해서 받아보시는 언니들은 마음에 쏙 드실 겁니다. 그리고 다음 아이템은 짠! 바로 이번에 망고에서 구입한 니트인데, 이거는 되게 크롭한 기장의 니트야. 허리에서 딱 끊어지는? 입었을 때 좀 다리가 길어 보이는 효과가 있다. 기장이 적당히 크롭한 게 너무 마음에 들었어. 그리고 소매 부분이 되게 코큰 느낌으로 아방하게 떨어지는 라인이거든? 그냥 이렇게 보는 것보다 입었을 때 핏이 훨씬 예쁘고, 망고가 이런 에센셜 제품 되게 예쁘게 잘 만드는 것 같아. 너무 평범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튀지도 않게 이런 실루엣적인 부분으로 되게 예쁘게. 근데 이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얇더라고. 코튼 소재라서 세탁은 용이할 것 같으나 생각보다 살짝 얇아가지고 한겨울까지 입을 수 있는 니트는 아니고, 이런 간절기에 입으면 좋은 니트. 울 같은 그런 따뜻한 느낌은 없고 약간 매트한 질감? 그래서 민키씨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단독으로 입었을 때는 아이보리 A라인 스커트랑 같이 매치해줬는데, 이 아이보리 스커트도 되게 예쁘거든. 이거는 내가 마시모드 에서 여름에 구입을 했던 제품인데, 사실 구입한 지 얼마 안 된 제품이고 이게 지금 가을 신상으로 어쨌든 올라와 있더라고. 그래서 이 스커트 마음에 드는 언니들도 있을까봐 이것도 다 더보기란에 정리를 해놓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니트에다가 셔츠 코디도 한번 해봤는데, 블루 스트라이프 셔츠 있으면 이런 네이비 니트에다 같이 코디를 해봐. 되게 클래식한 느낌으로 예쁘게 어우러지고, 또 여기 아이보리 데님 함께 매치해줬는데, 사실 이제 아이보리 데님 추천해달라는 댓글이 얼마 전에 있어가지고 새로운 아이보리 데님을 한번 찾아볼까 했는데, 내가 이미 갖고 있는 이 아이보리 데님이 너무 마음에 들고 또 지금도 잘 입는 아이템이어가지고 간절기템으로 사실 입만한 게 없거든. 그래서 이걸 한번 또 입어봤습니다. 여기에다가 조금 더 걸리시한 느낌 살려주려고 헤어밴드 같이 해줬고 플랫슈즈 함께 매치해줬습니다. 슬랙스에도 되게 잘 어울릴 거야. 정말 기장이 딱 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화이트 셔츠를 같이 매치해준다거나 그레이색이나 아이보리 클래식 대표주자 컬러들 있잖아.
있잖아. 그것들은 아마 다 잘 어울릴 거라는 거. 이런 니트 사실 하나 있으면 관절기에 정말 활용도 짱. 다음 아이템은 바로 세미 부츠컷 데님인데 이거는 내가 봄에 관절기용 이제 데님으로 소개시켜줬던 바지고 이건 세미 부츠컷이라서 사실 약간 페미닌한 무드를 연출할 수 있는 데님이야. 그래서 이번 가을에는 또 유난히 약간 캐주얼한 스타일보다는 조금 더 클래식하고 페미닌한 무드가 좋아져가지고 이번 캡슐 옷장에 한번 넣어봤습니다. 가을부터 잘 신는 이런 앵클 부츠 그런 거에도 잘 어울리고 플랫슈즈에도 잘 어울리고 아 옷 뭐 입지 고민 너무 되는 날은 그냥 일단 이런 청바지부터 하나 입고 시작하잖아. 그렇게 좀 시작할 수 있는 약간 베이스가 되는 청바지여서 하나 갖고 있으면 너무 활용도는 좋다. 짠! 바로 가디건인데 되게 도톰하고 또 울 100%로 돼 있어서 입었을 때 되게 보온성이 뛰어난 그런 가디건입니다. 내가 정말 딱 좋아하는 약간 베이지인데 조금 더 밝은 오트밀 베이지. 이건 사실 딱 입으면 이미 딱 얼굴이 화사해 보이면서 좀 고급스러운 이미지가 있는 그런 컬러고 이건 사실 보면 알겠지만 조이W 제품입니다. 내가 입고 싶어서 만들었어 언니. 막상 딱 사려고 하니까 정말 내가 딱 입고 싶은 이런 약간 클래식하면서도 기본 스타일인데 핏이 예쁜 가디건이 없더라고. 그래서 안 되겠다. 이건 내가 만들어야겠다 싶어가지고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 가디건 포인트는 허리선이 우리가 일반 가디건은 사실 이렇게 벙벙하게 좀 떨어지잖아. 근데 이거는 이렇게 좀 라인이 잡혀가지고 입었을 때 오픈했을 때나 닫았을 때 다 허리 라인이 살짝 잡혀서 좀 약간 슬림해 보이는 효과가 있고 약간 몸통은 이렇게 슬림하게 떨어지지만 소매 부분은 짜잔 한복 저고리 같이 약간 베지게끔 여기를 이렇게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입었을 때 소매 부분은 이렇게 살짝 플레어지는 느낌으로 딱 떨어지니까 전체적인 핏은 되게 여리여리해 보이게끔 정말 내가 잘 입으려고 디자인을 한 거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손이 너무 많이 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요거랑 이제 컬러가 하나 더 있는데 짜잔 이렇게 블랙 컬러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블랙 컬러는 좀 어두운 색깔이니까 요것보다는 요게 조금 더 슬림해 보이는 효과가 있다. 이건 얼마 전에 내가 슬랙스 코디할 때도 같이 코디를 했었는데 슬랙스에도 잘 어울리고 사실 블랙이니까 후뚜루 맞뚜루 여기저기 다 잘 어울리지 뭐. 활용도 좋은 그런 가디건이어서 사실은 이제 뭐 컬러는 두 개 다 이쁘지만 뭔가 취향에 따라서 이거는 선택하면 될 것 같고 지금 내가 연출한 것처럼 벨트랑 같이 또 연출해도 되게 예쁘거든? 보온성도 업해주면서 좀 다양하게 코디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 정말 한겨울까지도 되게 따뜻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소재라서 정말 활용도 좋게 입을 수 있을 겁니다. 다음 아이템은 바로 이제 망고의 보트넥티인데 이너템을 또 언니들 가을 되면 많이 찾잖아. 그래서 나도 좀 가을에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이너템 없을까? 막 찾다가 망고의 이런 보트넥티 되게 예쁜 게 있더라고. 약간 다이마루 소재인데 약간 따뜻한 질감이야. 막 차가운 느낌 아니고 따뜻한 질감이라서 이거는 약간 초겨울까지 그냥 이너템으로 잘 입을 수 있을 것 같고 개인적으로 입었을 때 여기 일자로 떨어지는 이 보트넥이 되게 예쁘더라고. 한 컬러별로 블랙도 하나 있어도 되게 잘 입을 수 있겠다 싶더라고. 그리고 약간 소매도 적당히 길어가지고 그러니까 딱 입었을 때 뭔가 여리여리해 보이는 느낌? 내가 또 필살기 아이템을 하나 더 샀습니다. 짠! 요거는 그냥 니트 슬리브리스인데 질감이 방금 보여준 이거는 약간 다이마루 재질이라며 이거는 살짝 니트 재질? 입었을 때 조금 더 착 감기는 부드러운 느낌이 있고 이거는 뒤에가 또 이렇게 완전 훅 파여있어가지고 약간 레이어드해서 입으면 되게 예쁘겠다 싶어가지고 일단은 하나를 사봤습니다. 요즘에 그 미우미우에서 레이어드한 룩들을 되게 많이 보여줬잖아. 그래서 되게 많은 쇼핑몰이나 브랜드에서 이런 티셔츠 같은 거를 되게 레이어드해서 많이 입더라고. 그래서 민키씨도 이 보트넥 티셔츠에다가 요거를 딱 입어주는 거지. 망고나 자라 또 아니면 다른 쇼핑몰 같은 데서도 아예 이렇게 레이어드 티가 나오기도 하더라고. 근데 뭐 그런 레이어드 티도 괜찮지만 진짜 레이어드하는 게 좀 더 멋있어 보이잖아. 이건 내가 그냥 한번 이렇게 해볼까 싶어가지고 이런 보트넥 티셔츠도 마침 하나 딱 필요했고 이런 슬리브리스 탑을 한번 같이 사봤습니다. 이거는 그냥 단독으로 입고 위에 자켓이나 가디건 같은 거 요즘 날씨엔 정말 괜찮을 것 같거든? 여기에다가 이제 민키씨처럼 데님 스커트 이런 거 같이 매치해주면 MZ 루크 자체 너무 예쁘잖아. 사실 되게 여리여리해 보이면서도 되게 멋스럽게 데님 스커트 잘 어울리니까 요런 약간 레이어드 코디도 센스 있게 한번 해보길 바래. 그리고 보여줄 아이템
아이템은 자파. 짠! 너무너무 예쁘지? 언니들 내가 지금 계속 보여준 코디에서 민키씨가 신은 저 플랫슈즈 뭐지? 했던 언니들이 있을 것 같은데 요 아이입니다. 슬링백으로 딱 돼있어가지고 약간 요즘 트렌드하고도 좀 잘 맞고 단독으로 신어도 예쁘지만 약간 날씨가 더 따뜻해지면 양말이랑 매치를 해도 되게 예쁠 것 같아. 청바지에도 되게 잘 어울리고 스커트에도 잘 어울리고 저번에 여름 캡슐 옷장에는 자파로 로에베 벨트를 내가 보여줬었잖아. 이번 시즌에는 제가 요거를 보여드립니다. 앞코도 되게 뾰족해가지고 나같이 약간 키가 작은 언니들은 또 키가 조금 더 커 보이는 비율적으로 그런 느낌도 있고 이 YSL 로고 좀 봐 언니. 너무 이쁘지 않아? 딱 잔잔하게 들어있는 이 YSL 로고가 너무 이쁘고 또 이게 그냥 다 블랙이 아니고 네이비 유광 가죽에 블랙으로 돼 있습니다. 너무 이쁘지? 그래서 굽도 되게 낮아. 1cm 조금 넘을 것 같은데 그냥 후뚜루마뚜루 편하게 신을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라서 눈 오기 직전까지 신지 않을까? 이거 매장가가 137만 5천원이었어. 사실 가격대가 너무 후덜덜하잖아. 일단은 매장에서는 구입을 못하고 인터넷에서 왠지 찾아보면 조금 더 쿠폰 같은 거 써서 싸게 살 수 있을까 하고 좀 찾아봤는데 가격대가 굉장히 괜찮은 거야. 나는 이거를 61만 1000원에 샀어. 130 얼마라 생각해서 너무 비싸서 마음에 들지만 못 살 것 같다 했는데 플랫폼 검색해보니까 거의 뭐 60만 원대 구입을 할 수 있는 거야. 근데 가격대가 정말 천차만별이더라고. 왜 그런 거 하니 이게 이번 시즌에도 신상으로 또 나왔고 이게 21년부터 맞나? 근데 아무튼 내가 본 거는 21년 때부터 꾸준히 나오는 약간 스테디셀러 제품이더라고. 그래서 내가 산 거는 아마 올해 나온 제품은 아닌 것 같고 아마 조금 아울렛 가격인 것 같습니다. 가격대가 너무 좋아가지고 언니들도 만약에 이 신발 사고 싶다면 매장 가서 사면 너무 비싸니까 사실은 인터넷 플랫폼 좀 믿을 만한 데 많잖아. 민키씨가 얼마 전에 쇼트로 소개했었던 그 11번가의 우아락스도 괜찮고 또 머스트잇 그런 데도 괜찮고 그리고 롯데온 거기도 있었던 것 같고 좀 이렇게 다양하게 있으니까 언니들 매장 가서 냅다 사지 말고 한번 가격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마음에 들면 한번 트라이 해보길 바래. 민키씨는 아마 이번 가을에 거의 구멍 날 때까지 이 신발 신지 않을까?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민키씨의 가을 캡슐 옷장 촥 보여줬는데 사실 민키씨랑 똑같은 제품을 구입해서 입지 않더라도 그냥 비슷한 제품 있으면 그걸로 또 예쁘게 코디 활용할 수 있으니까 민키씨 코디 참고해가지고 언니도 이번 가을 간절기에 예쁘게 코디해서 입기를 바래. 민키씨가 앞에 뭐 아이템별로 소개시켜준 제품 아니더라도 내가 코디한 제품이면 여기 밑에 더보기란에 또 예쁘게 정리해놓을 테니까 쇼핑 어려운 언니들은 요 밑에 링크 참고해주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많이 선선해졌고 낮이랑 일교차가 너무 심하니까 요럴 때 언니들도 환절기 감기 조심해야 되는 거 알지? 소중한 우리 민뚜루 언니들 건강관리 잘했으면 좋겠고 민키씨는 다음 영상도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올게. 언니 안녕.